이렇게 이 자리에 나와서 지켜주시고 목소리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청년들도 지금 조금씩 변하고 있습니다. 서울대에 SNU 스무 라이트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 서울대생들이 주로 모여서 정치적인 의견 나누고 그 일상생활 나누고 하는 사이트인데, 여기 보통 좌파 사이트입니다. 좌파 목소리가 그 사이트를 지망하고 있는데, 여기 사이트가 그 우파로 바뀌었던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은 노무현 정권 말기입니다. 노무현 정권 말기인데, 그런데 최근에 스누라이프 올라오는 포스팅들이 바뀌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을 비판하는 목소리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의 중요한 사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힘내십시오. 지난주에 그 8.15 집회 모두 참석하셨죠? 예, 저는 미국에서 김평욱 변호사님 아시죠? 김평욱 변호사님의 그 셀프 코리아 파운데이션의 초청으로 건국 70주년 애국 강연에 참석자 미국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뉴욕, 그리고 워싱턴, LA, 그리고 아틀란타에서 강연을 진행했는데요. 미국에서도 대한민국을 염려하시면서 공국을 생각하시면서 애타게 태극기를 들고 계신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또 태극기 집회에 나와서 이렇게 매주 수고하시는 분들 보면서 그분들도 힘을 얻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힘내시고 우리 바뀌는 날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기회가 올 것입니다. 그날까지 꼭 건강하십시오. 제가 미국의 분위기를 조금 전달해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미국에 다녀오면서 많은 힘을 얻었습니다. 이 힘을 얻은 이유 중에 하나가 그 태극기를 들고 함께 성원해 주신 교포분들이 계셨고, 또 두 번째는 미국 행정부와 긴밀하게 일하고 계신 그 교포분들 그리고 또 전문가분들을 만나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는 사실은 미국의 행정부가 한국에 우리 태극기 국민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한국 상황을 오해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나 사실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감사하게도 미국 행정부가 한국의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모든 것이 사실은 여기서 이렇게 태극기 들고 계신 여러분들의 수고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야 합니다. 미국에서도 우리 태극기 국민들이 이렇게 한미동맹, 국권한 한미동맹을 지지하는 태극기 국민들이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우리가 목소리를 내어주어야 미국에서도 힘을 받고 우리와 함께 움직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꼭 건강하시고 계속 태극기를 들어주십시오. 그런데 미국에도 종북 세력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LA를 거점으로 활동하는 종북 세력들이 그들의 활동이 수상치가 않습니다.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참 주의하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Women Cross DMZ라고 아시나요? 예, Women Cross DMZ라고 대표적인 종북 단체입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이 며칠 전에 이 단체에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어디서 지원을 받았냐면은 워렌 버핏 아시나요? 예, 그 세계에서 가장 부자 중에 하나죠. 워렌 버핏이 새 막내 아들이 운영하는 노보 파운데이션이라는 곳에서 200만 달러를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게 왜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속을까요? 평화운동이라는 이유로 종북 활동을 하기 때문입니다. 미국 사람들, 미국에도 좌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데 그 한국의 그 종북 세력들이 북한을 맹목적으로 지지하는 그 종북 세력이라는 것을 사실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이게 평화운동이라는 이름에 속아서 또 이렇게 미국에 있는 종북 세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상황 우리가 가만히 둬서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예, 이런 상황을 우리가 반드시 막아야 하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이승만 대통령께서 6.25 전쟁 이후에 54년도에 미국을 방문하셨습니다. 공항에 내리시고 환영사에 대한 답사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미국인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신 피해 우리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지만 미국인 여러분들이 겁먹는 바람에 우리가 통일을 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나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언젠가 완수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난 70년 동안 북한의 주민들은 공산주의라는 그 거짓 시스템에 갇혀서 노예 생활을 해왔습니다. 저는 이승만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그 해방의 시간이 이제 우리에게 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시스템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목소리를 높여 그들의 해방을 얘기를 하고 또 문재인 정권의 퇴진을 높이는 것은 궁극적으로 그날이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질문 같지 않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나가시는 분들도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는데요. 우리가 만약에 전쟁이 발생하면은 북한을 지원해야 되겠습니까? 미국을 지원해야 되겠습니까? 미국! 아주 당연한 말도 안 되는 질문이죠. 예, 그런데 이거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운동권 그 주사파 교육에 빠진 친구들이 우리가 미국을 지원하는 게 맞겠냐, 북한을 지원하는 게 맞겠냐 하면서 결론을 우리는 북한을 지원해야 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결론을 내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이 그런 잘못된 결론을 내리는 근거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대한민국은 친일파가 미국에 빌붙어서 세운 부정한 나라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정통성이 있는 북한을 지원하는 것이 맞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첫 번째 그룹의 친구들이고요. 두 번째 그룹의 친구들도 있습니다. 김정은 정권 아주 나쁘지, 독재 정권 하니까 그 정권은 무너져야 된다. 그런데 북한의 체제, 사회주의 체제, 이 체제는 지켜나가야 된다. 왜냐하면 사회주의 혁명의 1단계, 그 공동생산, 공동분배인데 공동생산 시스템을 북한은 구축을 했으니까 이 사회주의 체제를 완성하기 위해서 북한의 정권은 마음에 안 들더라도 이 체제를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전쟁이 나면은 북한을 지원해야 된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친구들 이렇게 가만히 놔둬도 되겠습니까? 안 돼요! 예, 문재인 대통령 지지하셨던 분들도 명백하게 아셔야 됩니다. 저는 정말 걱정이 되는 것이 문재인 정권 아래서 일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비슷한 생각을 갖고 계신 것은 아닌지 정말로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태극기에 대해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지 않고 애국가를 부르지 않는 분들이 문재인 정권 하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현실에 대해서 이제는 문재인 정권을 지지하셨던 분들도 깨닫고 일어나셔야 할 때가 아닙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는 진실과 거짓의 싸움에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 주사파가 집권한 것이 지난 30년 동안 공들인 결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이 성립할 때부터 대한민국을 부정하려 했던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지난 70년 동안 대한민국의 관용적인 민주주의 시스템 하에서 세력을 넓혀왔고 주사파 세력을 이용해서 지금 이렇게 정권을 잡았습니다. 그 결과가 문재인 정권으로 이렇게 드러났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정말 싸워야 할 때입니다. 젊은 분들도 이제는 함께 나와서 목소리를 내셔야 합니다. 절대로 쉬운 싸움은 아닙니다. 지난 70년 동안 대한민국에서 정말 독보섭처럼 자라왔던 세력과 또 북한에 있는 북한의 지원을 받고 있는 세력과 싸우는 싸움입니다. 하지만 저는 궁극적인 승리가 우리에게 있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승만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통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이라고 굳게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그날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우리가 휴전선을 우리 손으로 걷어들고 북한 땅으로 걸어들어난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매주 모여서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북한의 해방을 앞당기는 길이 될 것입니다. 옳소!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북한은 한미동맹, 북한의 주민들을 해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하셨던 분들도 속아서 그렇지 한미동맹을 부정하고 싶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함께 나와서 우리 같이 목소리를 외치기 바랍니다. 축하! 여러분들 우리 같이 마지막으로 구호 외치겠습니다. 북한 주민 해방하라. 북한 주민 쇼입니다. 그날까지 꼭 건강하십시오. 다-